안녕하세요. 이승화 강사입니다. 오늘은 효과적인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한번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같이 살펴볼게요. 다음은 이제 이해와 존중, 마인드에 관한 거예요. 뚜렷한 목적과 매끄러운 의사소통, 또 그것에 대한 바탕이 되는 이해와 존중 분야인데,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존중이 중요하고, 그리고 사실 의견 대립이 없을 순 없어요. 뭐 만장일치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건강한 의견 대립은 굉장히 이제 건강한 의견 갈등 이런 거는 좋은 건데, 결국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. 회의는 일부분이고 우리는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이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을 지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이 지금의 회의, 뜨거운 회의와 토론과 내 이후의 일상을 구별해서, 아까 말했지만 제가 역할론적으로 생각하라라고 한 게 같은 맥락인데,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. 자세히 보면 인간적인 존중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의견을 구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 거지, 저 사람과 이제 내가 안 맞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. 이 뚜렷한 의제에 대해서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, 그건 생각과 생각의 충돌이지 저 사람과 나의 모든 게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. 그 구분해야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걸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본 인식, 선입견, 편견들이 우리가 인간이 없을 수 없는데, 그것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선 최소화하고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,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, 꼭 말이 아니더라도 나의 표정, 나의 태도, 이런 것들도 모두 이렇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약간은 영혼이 없을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리액션을 잘해주는 그런 태도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요.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마지막에 박수치면서 마무리합시다,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, 아, 뭐 굳이 이런 거래? 라고 하지만,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서로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. 누가 의견을 냈을 때 습관적으로라도 끄덕끄덕 거려주고 눈 마주쳐주고 이런 반응 자체가 또 이제 서로서로 아예 이제 감정적인 기분도 좋게 해주고 서로서로 분위기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리액션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말할 때도, 아, 그거 별로야, 아, 그거 안 되지, 아, 그걸 말이라고 해,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만 다르게 포장해서 무조건 최고야,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바고, 그렇지 않게 오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, 뭐 새로운 면인데, 새로운 시선이야,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건데, 뭐 이렇게 좀 포장해서 다르게 대답할 수 있고요, 반응해 줄 수 있고, 또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이제 공감과 그거보다는 어떻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, 그냥 일상에 뭐 날씨 좋지, 밥 먹었어,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, 그 내에서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. 우선 인신공격은 하지 않기. 야,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, 맨날 자니까 그렇지,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뭐 가족상, 뭐 개인의 뭐 체형, 뭐 말투,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지 않도록. 야, 그 의견은 약간은 지금 있는 거에서는 조금 현실, 우리 일정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, 라고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해야지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나의 의도와 다를 수 있는 건데, 굉장히 내가 말을 빨리 하거나 내가 말을 크게 하면 실제로 내가 흥분되지 않았어도 흥분한 것처럼 보이고, 화나지 않았어도 화를 막 내는 것처럼 보이고, 이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진 않은가, 내가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, 이런 것도 스스로 조절할 필요도 있고, 그리고 진행자 입장에서도 조금 릴렉스 다운 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은 현재 내용에 집중하기.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다 보면, 야,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,
저번에 그 1년 전에 우리 무슨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막 묵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 내용도 많은데, 그러면 사실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비효율적인 대화로 진행되고 뭐 서로의 앙금만 막 꺼낼 상황도 많이 생겨요. 그거보다는 지금 이 상황, 지금 이 안건, 지금 이 의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집중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야,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. 야,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. 이런 것보다는 지금 너의 의견 자체에 대한 판단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 다음은 이제 일상과 구별해라.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. 서구적으로도 막 이렇게 멱살잡듯이 토론하다가도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서는 같이 이제 일상을 지낼 수 있는, 같이 밥 먹고 놀러 갈수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린 되게 낯설어 하기도 하는데, 결국 우리가 회의나 토론은 그 여러 가지 순간의 한 일부분이에요. 제가 앞에서도 역할에 충실하라고 한 거는 정말 대립되는 역할이 주어진 거고, 내 우리 팀의 스피커로서의 나의 역할이 주어진 거고, 업무를 해야 되는 나의 그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거고, 역할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몰입해서 그 회의 이후에도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서로 위험하고요. 회의는 회의다.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여기서 정리합시다. 라고 이렇게 매듭을 분명히 짓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서로가 이제 각자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에 너무 상하지 않고, 이 문제 해결이 잘 되었나? 잘 되지 않았나? 잘 되지 않았을 때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지? 이렇게 일과 안건과 의제 중심으로 보는 거.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 반대했어도 그건 나의 의견과의 컨셉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나를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감정이 너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한번볼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,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반박했어? 다음에는 나도 이제 동의 안 해줘야지. 이렇게 막 독수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거나 응어리가 담고 있으면 계속 건강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. 계속 서로 도돌이표처럼 돌고 돌고 서로 반박하는,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,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복수나 이제 응어리의 마음을 지우고, 이 안건에는 저게 더 이제 효율적이었나 보다. 그리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내가 좀더 준비를 해봐야지.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감히 막내 의견에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보다는 깔끔하게 회의 잘 끝났습니다.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한 걸로 명확히 정리하고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? 커피 한잔하러 갈까요? 이렇게 딱딱딱 우리 일상과 구별해서 진행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건강한 회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고, 그리고 이제 매끄러운 의사소통, 그리고 서로와 이해와 존중, 이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회의가 가능합니다. 이것을 우리가 항상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건데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